안녕하세요. 또키예요. 오늘은 드디어 슬라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눕 슬라임이라고 제가 훔쳐보는, 몰래 즐겨보는 그 계정에 보면 그 사장님이 외국분이신데 영상을 엄청 잘 찍으세요. 제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바다 느낌, 어항 느낌의 스눕 슬라임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클리어는 한 통 만들어 왔어요. 클리어는 뭐 제가 만드는 방식이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이런 느낌의, 투명하죠? 이런 느낌의 클리어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미리 색을 입혀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개. 조개는 지금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고동 모양의 조개도 있고, 이게 딱가비라 그러죠? 딱가비 모양의 조개도 있어요. 이제 이런 애들은 고터에서 제가 구입을 해온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진주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돼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런 오로라 진주, 요것도 활용을 한번 해볼 테고요. 글리터는 두 가지 종류인데, 요거는 블루 계열, 요거는 에메랄드빛의 그린 계열의 글리터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입자가 굵은 글리터예요. 이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기포 느낌? 그런 느낌을 위해 제가 글리터를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준비한 스푼, 그리고 어항 모양의 유리병까지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맨 밑에 층은 좀 어두운 색깔로 제가 여기 진한 파란색을 떼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해가 망했죠? 심해가 망했으니까 이제 조개로 한번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조개를 써야 될 것 같아. 수집가 됐다. 뜯어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예뻐. 요거를 이제 중간중간 뿌려가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효과. 아니, 이쪽이 안 보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이 연한 쪽입니다. 이제 이 연한 쪽을 또 뽑아서 얘네를 또 위에 얹어주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가라. 얍! 이제 완전 투명한 애들 써가지고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제 위에 한 움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만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 조개 올라왔어. 일단 한번 클리키 소리 한번 먼저 들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외국 계정 한번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이게 쉬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이 시간 알지? 그 정확한 순간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만만하게 보고 했는데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피디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혼자 있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보기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외국포를 산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다양한 슬라임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도 아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키였습니다.